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상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쿠팡 상장과 또 관련된 차등 의결권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쿠팡이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하고 이게 국내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지가 최근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쿠팡 LLC라고 하는 한국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사실 실체입니다. 이 한국 기업은 쿠팡 LLC 미국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100% 자회사 비상장회사로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등 의결권 때문에 국내에서 상장하지 않고 미국 가서 했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잘못된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의결권이 도대체 뭐길래 한 주에 25, 29개, 29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길래 도대체 큰 이슈가 되느냐.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비상장 벤처에게 차등 의결권을 주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느냐. 라는 문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벤처특별법에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유니콘 기업으로 비상장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실하게 자기가 보장받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으로 클때 차등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쿠팡 LLC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창업자 김범석 이사장이 아마 그 계약에 의해서 지분은 1 가지고도 투표는 29%를 할수 있는 1대 29의 의결권을 보장을 받았을 겁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벤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얼마의 액수를 가지고서 내가 대가로 지분을 얼마 받느냐, 그리고 의결권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리고 또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으로 클 때까지는 이런 사적 계약을 통해서 차등 의결권 필요 없이 경영권 보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 사적 계약에 의해서 경영권을 협의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기업이 차등 의결권을 발행했다. 그럼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내 돈을 맡길까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기업으로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유니콘으로 비상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 자체가 사실상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유해서 빅테크가 유니콘으로 크고 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통과돼도 비상장 기업이 차등 의결권 발행한 일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럼 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 기업도 허용해주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상장 벤처를 이용해서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상장이 차등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차등 의결권의 장단점, 찬반의 논의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걸 갑자기 왜 한다고 하지? 효과가 없을 텐데? 라고 했는데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할 수 있는 허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벌 세습을 위해서는 상장 기업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비상장이 되면은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훨씬 더 부정확하게 또는 임의적으로 가능합니다. 비상장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벤처특별법은 생각할 수 있는 이 법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잠재적인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 한번 이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조항을 바꿔버린다면은 재벌 세습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큰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B2C에서 유니콘 기업의 비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니콘이 없느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중간재 소부장입니다. 중간재 소부장 기업들의 왜 유니콘이 안 나오느냐? 혁신의 기회와 혁신의 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속 거래,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혁신의 기회도 없고 유인도 없습니다. 소부장 산업에서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차등 의결권 허용하는 것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본지수를 너무나 잘못 짚었고, 또이 법의 악용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정말 소부장 산업에서 유니콘을 육성하고 싶다면은 제도적인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